유스타트를 하면 장수할 수 있을까? 장수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염색체 배웠죠, 그렇죠? 염색체는 뭐예요? 실뭉치. 실은 뭐예요? 실이 유전자죠. 그래서 염색체는 유전자 뭉치예요. 자, 이 염색체는 실뭉치예요. 실은 유전자고, 이 유전자를 확대하면 이렇게 돼 있어. 이 노란색 단백질은 히스톤이다. 여기에는 뭐가 있다? 이 히스톤이 있는 부위에는 뭐가 있다? 스위치가 있다. 유전자를 켜고 끄는 스위치가 있다. 그래서 유전자를 쫙 펼쳐보면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염색체 끄트머리에, 양쪽 끄트머리에 뭔가 좀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야, 인간의 수명을 조절하는 그 어떤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끄트머리에 있는 거, 자, 이게 이제 염색체인데, 이 염색체 끄트머리에 이런 특별한 것이 붙어 있어요. 토막에. 요 부분을 텔로미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텔로미어가 이렇게 길게 붙어 있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이게 짧아져요. 짧아져서 이 노란색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지고 끝에 가서는, 죽을 때 가서는 이 텔로미어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세포를 하나 떼내 가지고 이 텔로미어 길이를 볼 수 있어. 그래서 긴 사람들은 오래 살 거고 짧은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텔로미어 길이가 다 똑같아. 그 태어났을 때는 똑같이 살도록 돼 있어. 근데 왜 어떤 사람은 훨씬 더 뭐 100살을 살고 요즘 우리 김형석 교수님 같은 분은 104세야. 그분은 매일매일 그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시더라고. 왜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태어날 때는 다 똑같아. 길이가 똑같은데 50살에 세포를 꺼내가지고 텔로미어 길이를 재보면 달라.
그 무슨 말이에요? 태어날 때는 꼭 같이 태어났는데, 50살이 돼가지고 각자를 재면 다 각자가 길이가 달라. 50살인데 아주 짧아져서 몇 년 못 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살인데도 상당히 길어. 그건 무슨 뜻이에요? 태어날 때는 길이 꼭 같았어요. 근데 50살이 돼 보니까 아주 짧은 사람이 있고, 상당히 긴 사람이 있고, 중간치기 사람이 있고. 그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텔로메어 길이는 사람마다 한 50년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길이가 달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5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년 만에 다 살은 것 같이 살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50년을 살아도 어떻게 100살을 살 것 같이 텔로미어가 길다 이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쉽게 표현을 하면, 어떤 사람은 텔로미어 길이가 빨리빨리 짧아지고, 그런 사람은 단명해,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텔로미어 길이가 잘 안 짧아져. 그 과학자들이 볼 때, 야, 이거 참 이상하구나. 자, 이렇게 돼 있어요. 텔로메라제라는 효소가 인 텔로메라제라는 어떤 물질이 있는데, 이 텔로메라제라는 효소가 텔로메어를 만든다. 자, 그러면 텔로메라제라는 효소가 있는 사람은 텔로메어를,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가지고 짧아지면 거기다 또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 말은 텔로메라제라는, 이 텔로메라제라는 이 효소가 생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이야. 왜 어떤 사람은 텔로메라제가 생산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생산이 잘 안 될까? 그러니까 한 인간이 오래 사느냐, 장수하느냐, 단명하느냐는 무엇에 달려 있구나? 텔로메라제라는 효소가 잘 생산이 되는 사람은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 가지고 텔로메어가 떨어져 나가면 또 뭐요? 갖다 붙이는 사람은 장수한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야.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저 텔로메라제를 잘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왜 어떤 사람은 생산을 어떻게 잘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이제 이때까지 뉴 스타트를 배운 대로, 그거를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충분히 할수 있어.
병 낫는 거하고 장수하는 거하고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똑같아. 성인들의 세포, adult cell에서는 매 시간마다 텔로메어가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씩, 둘씩, 셋씩 떨어져 나가면서 이 텔로메어가 점점 짧아진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이 초록색 텔로메어가 이것밖에 남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야. 그런데, 근데 더 연구를 해보니까, 태어날 때는 같은 텔로메어 길이를 가지고 태어나도, 예를 들어서 40년, 50년 살다 보면 텔로메어가 점점 짧아지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50이 돼서 너무 많이 짧아져 버렸어.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별로 안 짧아졌어.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요거를 텔로메라제라고 불러요. 텔로메라제. 요 노란색 물질. 요 텔로메라제라는 노란색 물질이 있는데, 요것들이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서 또 갖다 붙여. 그래서 이 노란색 물질 텔로메라제가 새 텔로메어를 만들어서 자꾸 갖다 붙이는 사람은 빨리 텔로메어가 짧아지지 않고, 세월이 지나도 안 짧아지는 사람이 있어. 왜? 그런 사람들은 자꾸 이 노란색 물질 텔로메라제를 생산해 가지고 요 초록색 텔로메어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 갖다 붙여. 그래서 한 개 떨어지면 또 한 개 만들어서 갖다 붙이면 텔로메어가 짧아지지를 뭐예요? 않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새 텔로메어를 안 만들어내는 사람은 짧아지기만 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단명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수하냐? 이 노란색 물질, 텔로메라제를 많이 만들어내면, 이 텔로메라제가 텔로미어, 이 초록색 물질을 새로 만들어 갖다 붙이니까 잘 짧아지지를 않는 사람이니까 장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가만 보니까, 어떻게 살면 이 노란색 물질이 잘 생산되고, 새로 생겨나고, 어떻게 살면 이 텔로메라제 노란색 물질이 잘 생산이 안 된다.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은 단명한다. 생산이 잘 돼, 노란색 물질이 생산이 잘 되는 사람은 뭐예요? 텔로메라제가 짧아지지 않고 장수한다.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 이거는 어디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 노란색 물질 텔로메라제를 잘 생산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노란색 물질 텔로메라제를 잘 생산하지 않게 사는 사람이 있다.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게 뭐 특별히 여러분이 이때까지 배운 거하고 다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는데 좋았어. 출발이 좋았어요. 노란색 물질 새로 자꾸 만든다. 90점 주겠습니다. 근데 왜 10점이 부족하냐고 하면 이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말을 빼놨어. 그래서 그 유전 노란색 물질 텔로메라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는 사람은 노란색 물질을 잘 생산하겠죠. 그러면 유전자를 잘 키면서 사는 사람들은 오래 산다는 얘기야. 그 뭐 군지렁거릴 거 없어. 한마디로 딱 줄이면 결국은 생기를 받는 사람이 장수한다. 보세요. 현대의학에서 이 생기를 모르면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지금 유전자의 문제인데 유전자를 켜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생기다 얘기예요. 그래서 생기를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 말이야. 심지어는 장수까지도. 우리의 수명도 결국 우리가 생기를 잘 받으면서 사느냐, 생기를 안 받고 생기 거꾸로 가면서 사느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까꿍하고 사느냐, 눈 흘기고 사느냐, 이렇게 하죠. 요즘 눈을 잘 안 흘겨. 눈 흘리는 게 많이 줄었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뻐요. 자, 요즘 이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박사님 저 이쁘죠? 그러면 이뻐요. 저기 이쁘진 사람 또 한 사람이 저 뒤에. 와, 이제 많이 긍정적이 되고, 많이 웃고, 노래를 부르라고 얘기를 했더니 실제로 실천에 옮겨가지고, 딱 뭐, 한 하루 만에 표정이 변하더라고. 그랬더니 이제는, 이제는 인상이 확 달라졌어. 그래서 자, 그래서 내가 자 그런데 참 이 텔로메라제가 그러니까 결국 생기를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 생기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 생기가 유전자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인데 지금 병이 낫는다는 것은 생기만 받으면 되게 돼 있다는 얘기인데 이 생기를 안 가르쳐주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의 치료는 결국은 무슨 치료밖에 안 해? 증세 치료밖에 안 하지. 그래서 이 생기를 못 받는 그런 부정적인 삶을 살다가 드디어 내 마음을 생기를 향해서 열고 생기라는 것이 있구나. 그거를 내가 어쨌든 받자. 그래서 내가 밝게
밝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그렇게 살 때 이제 이 텔로메라제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잘 켜지고 그 노란색 물질이 잘 생산되면 이 물질이 장수 물 텔로메어를 이 초록색을 생산해 가지고 이 떨어져 나가 버린 텔로메어를 여기서 어떻게 보충해서 붙여 주니까 장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걸 어떻게 발견을 하게 됐냐고 하면, 이 암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암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암세포를 실험실에서 실험실에서 이렇게 해보면, 이 암세포는 장수해. 그 왜 이렇게 장수하냐? 그거를 연구하다 보니까, 정상세포는 어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험실에서 하다 보면, 이게 죽어버려요. 수명이 있어. 근데 암세포는 이게, 어떻게 된 판인지 계속 실험실에서 배양을 하면 계속 살아있어. 그래서 그 암세포의 주인은 죽어버렸는데 실험실에 떼가지고 키우고 있는 암세포는 계속 살아있는 거야. 이제 그런, 그래서 그걸 왜 그런가 하고, 살펴봤더니, 여러분, 이제 이런 노란색 물질 이것이 존재해서 이제 새로운 텔로메어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생기가 나가버리면 사람이 죽지만 생기가 어떻게? 생기를 받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생기에 달렸다. 이것이 이제 정말 생기를 받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여러분의 생각을 절대로 떨치지 마요. 말해야 돼. 끝내 이 생기와 함께 살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 이제 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박사님, 우리 몸에 이 몸 안에서 세포 안에서 이 텔로메라제를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가 적게 하고 있는가를 실제로 저 노란색 물질의 그 양을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 측정 가능하게 안 하게?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운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운동을 신나게 운동을 하는 거하고 운동을 안 하는 거하고 텔로메어의 생산에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8월 10일부터 운동 안 하던 사람 8월 10일에 텔로메어 양을 측정할 수 있어. 피 속에 이 노란색 물질 그 측정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100명은
운동을 별로 이제 안 하던 사람인데, 여기 50명은 운동 안 하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는 왜요? 그날부터 운동을 시켜. 그래가지고, 3개월 후에 이 노란색 물질의 양이 더 많아졌나, 안 많아졌나. 이쪽은 운동 안 한 사람들은 6개월 후에, 3개월, 6개월 후에도 텔로메어, 이 노란색 물질이 증가 안 했어. 이쪽은 뭐예요? 텔로메어가 쫙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운동하는 사람이 장수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운동을 하면서 생기를 받으면 참 좋겠죠. 그렇죠. 운동을 하면서 동시에 생기를 받는 운동이 어떤 운동일까? 저 사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우리 진영이 엄마 등산이지. 자기가 하면서도 뭐 등산은 어떻게? 등산은 예. 네. 기분 좋잖아요. 신의 물이 흐르고 다람쥐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조금은 뭐요 힘든 운동 조금 이제 등산하면 뭐요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가 하잖아 이제 그런 굴곡이 있는 운동 그래서 그래서 저기 광주에서 온 두 공무원 아가씨들은 지금 등산을 열심히 하고 있어.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니 뭐 이런 거 뭐 문제 없어. 그렇죠. 예, 네, 박수. 네, 네. 그래서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은 뉴 스타트를 하도록 딱 되어 있어. 우리 유전자에게는 뉴 스타트가 그야말로 필수적이야. 그 저는 이런 거를 연구를 하면서 와 그래 이게 뉴 스타트가 이게 진짜 의학이구나 그거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 네. 너무너무나 뭐예요 행복한 의사가 돼 왜 이게 진짜 의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의사가 되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렇죠? 예. 네, 네. 그렇죠. 참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누구는 장수하고 누구는 단명하다 뭐 이러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서 그게 다 팔자지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게 팔자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생각이 아주 이렇게 합리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뉴스타트를 하면. 그래서 뭐 팔자니 운이니 뭐 이런 소리를 하도록 우리 몸이 이렇게 형성돼 있지를
아는 거야. 아주 합리적인 그 법칙대로 되게 돼 있도록 딱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노란색 물질이란 게 이게 참 좋은 물질이네. 알고 보니까. 이경은이라는 여자를 펑펑 울게 한 것도 무슨 물질이야? 노란색 물질. 그렇죠? 그 노란색 물질의 그 펑펑 울게 한 노란색 물질의 과학적 명칭이 뭐더라? 며칠기야. 며칠기. 그렇게 며칠기를 안 잊어버리잖아. 며칠기야. 그 며칠기가 정확하게 켜야 될 유전자가 있는 곳에 그 스위치가 있는 곳을 안다니까. 며칠기가 아는 게 아니라 그 며칠기를 조정하는 하나님이 그 유전자, 지금 당장 켜야 될 필요가 있는 유전자가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유전자를 켜는 스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 며칠기를 딱 거기에 보내서 붙이고, 떼고 하면 그 필요한 유전자가, 켜져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켜지고, 꺼져야 될 때는 어떻게? 탁 꺼지게 하시는 분, 즉, 며칠기를 정확한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란 사실이 밝혀졌잖아. 왜? 며칠기가, 그 화학물질이 유전자가 어디 있는, 어느 유전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그 며칠기가 지금 어느 스위치로 가서, 무슨 유전자를 끄고, 또 언제 그 며칠기를 스위치로부터 떼게 해가지고 그 유전자를 켜야 되는지. 물고기는, 지금 수컷이 없어졌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성결정 유전자가 몇 번 염색체에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뿐 몰라. 그래서 수컷 유전자는 암컷에는 꺼져 있거든. 그리고 암컷 유전자만 켜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 얘들이 지금 균형이 깨졌다. 암컷 수컷.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암컷 한 마리를 골라서 켜져 있는 암컷 유전자를 꺼버리고 꺼져 있는 수컷 유전자를 켜주면 이게 수컷이 되는 거야. 이래서 지금 생태계 균형이 깨져서 위험한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 교정하시는 거. 이제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특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얼어 죽어 있던 개구리가 다시 녹이니까 살아났다. 이것은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 꺼진 여러분의 핸드폰이 다시 켜지면 이거는 전기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얼어 죽었던 개구리가 다시 녹이니까 살아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녹이니까 생기가 다시 그 죽은 개구리 속에 들어가서 개구리를 살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정말 긍정적인 태도로 사느냐, 부정적인 태도로 사느냐에 따라서 이 생기를 받고 이제
또는 내가 생기를 막고 사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거죠. 자, 이 열대지방 가면 항상 이 수평선에 구름이 이렇게 쫙 많더라고요. 자, 50일 전에 오키나와에 살고 있던 엄마 거북이가 이 무인도 섬에 왔어. 고함 근처에 있는. 거리는 약 1200km를 오키나와에 있는 엄마 거북이가 이 섬을 이 해변을 찾아왔어. 1200km를 이동을 했어. 왜 이 섬으로 왔을까? 이 엄마 거북이는 30년 전에 여기서 태어났다고. 여러분, 연어들도 알을 낳으려면 어디로 가요? 바다에서 알 낳지 않아요. 알을 낳으려면 자기가 태어난 어디로 가? 강을 찾아가요. 그런데 강은 높은 산에서 다 흘러내려오잖아. 그래서 바다에서 그 강을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그 강으로 간대. 그래서 막 올라가잖아. 점프해가지고. 그러면 중간에서 막 곰들이 잡아먹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드디어 자기가 태어난 곳에 도착하면 거기서 알을 낳아요. 거기서 알을 낳고, 그 다음에, 거기서 알 낳고 난 뒤에 어떻게 해? 뭐 해요? 알 낳고 난 뒤에 죽어버려요. 거기 가서 알 낳고, 그런 곳에 제가 한번 가봤어요. 알라스카에. 정말 엄숙해져. 여기서 태어나서 태평양에 가서 4년 동안 살아. 그래서 4년 다 살면 일로 다시 올라와. 그래가지고 여기서 알 낳고, 그 다음에 수컷은 어떻게 해요? 수컷은 암컷이 알을 착 낳으면 그 이제 암컷하고 수컷하고 두 마리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암컷이 알을 확 팍팍 낳아요. 그러면 수컷은 따라가면서 수정을 정자를 보내요. 그리고 두 마리가 다 죽어요. 서서히 죽어가요. 그 모습이 정말 엄숙해요. 그러니까 이 암컷 수컷은 하나님이 다 정해놓은 프로그램대로 살다가. 그런데 여러분, 이 연어들이 태평양을 가면요, 계속 여행을 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그 넓은 태평양을 연어들이 지 마음대로 댕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연어들이 댕기는 뭐요? 여행 코스가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여러분, 누가 정했을까 그 코스는? 그런데 여러분. 과학자들 이제 연어를, 우리는 연어, 그러면 한 종류인 줄 알지만은, 연어가 한 다섯 종류가 있어요. 아시겠죠? 흔히 네 종류라고 그러지만은, 자세히 분류하면 다섯 종류인데, 이 종류, 각 종류의 연어들의
얘네들이 태평양으로 나가서 여행하는 코스가 각 종마다 다 달라요. 희한하죠, 그렇죠? 근데 과학자들은 참, 뭐가 많은 사람들이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 이런 것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거북이도 연구하고, 연어도 연구하고. 자, 연어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연어들이 여행 코스가 정해져 있는데, 그 코스를 연어들이 어떻게 알까? 어떻게 알고 그 정해진 코스를 따라갈까? 그러면 우리는 흔히 가이드가 있겠죠, 뭐. 가이드 있게 없게? 없습니다. 가이드들은 어떻게? 다 알을 낳고 죽어버렸어. 부모 없이 내려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종에 따라서, 네 종류, 다섯 종류 있다. 그 종에 따라서 자기가 가야 될 코스를 따라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은 다 하나님이 있다는 말이에요. 알고 보면. 연어가, 새끼 연어들이 부모 없이 지금 강물을 따라 내려와가지고, 이제, 그 코스대로 가는데, 자기들 코스가 어딘지, 어딜 빠지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간다니까? 그러면 그 연어들을 가이드하는 가이드는 누구요? 하나님이라는 거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난 신기해서 죽겠어요, 나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몸에 암이 생기면 T세포가 암이 새로 생긴 대로 어떻게? 가요, 지가 어떻게 알고? 이 똑같은 얘기야. 아시겠죠? 제가 자꾸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자꾸 들으면, 와, 역시, 하나님이 다 알고 생기를 보내서 모든 것을 조절하고 계시는구나를 확실하게 좀 믿어달라는 얘기야, 내가. 그냥, 뭐, 오늘도 거북이 얘기하고, 연어 얘기하네? 뭐, 이러고 지나가지 말라, 이 말이야. 이때까지 제가 강의한 거를 다, 총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우리들의 뭐 연어들의 모든 생명체들 유전자를 조절해서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이상구는 여기 와서 매일매일 떠들어 샀지만 매일매일 다른 얘기하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뭐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귀에 뭐가 박히도록? 그래서 그렇구나를 왜 제가 그런 걸 깨달았으니까 캬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연어까지 연구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종류의 연어예요. 그런데 여행 코스가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핑크라는 연어가 있고
그는 코호라는 연어가 있고 치누크, 첨, 사카이 이제 이렇게 다 있어요. 그 고기 모양도 다 달라. 이 그림이 나요. 여기서 이제 여기 아마 한 밴쿠버나 시애틀 이렇게 돼. 그럼 여기서 연어들이 산에서 강으로부터 내려와서 이제 출발할 때는 다 같이 출발해. 그래서 요 이제 알래스카쯤 왔을 때는 다 같이 가다가 이 핑크라는 놈이 어떻게 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이 다른 놈들이 야야야 핑크 걸로 가는 거 아니야 일로 오라고. 그러니까 핑크는 뭐요? 갈라 그래도 못 가겠어 하면서 삼천포로 빠지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너, 네 코스는 여기야 해서 빠지는 거예요. 다 같이 가는 길을 따라갈래도 안 따라가죠. 여러분 이런 거 얼마나 신기해.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다가 이 파란색 코어들이 또 빠져.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노란색 빨강색 놈들은 저 자식들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 삼천포로 빠지지? 그러다가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는 요 노란색들이 또 일로 빠지는 거야. 그리고 빨강색들은 계속 멀리. 이래서 네 종류의 연어들의 여행 코스가 결정이 딱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를 연구해서 발표한 이유가 뭘까? 이거, 이 연어 각종 코스가 다르다는 거. 이유가 뭐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연구를 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연구 목적이 뭐였게? 그렇지. 어디 가서 잡으면 무슨 고기가 잡히냐. 그거예요. 돈 때문에. 이게 참 슬픈 현실이야. 하나님은 봐라. 내가 있지. 나는 연어들도 돌본단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인데, 그거는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태평양 아무데나 가서 그물을 던져봐야 소용 없다. 이 코스에서 던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방금 강에서 내려온 산에서 내려온 이 연어 새끼들이야. 연어 새끼들은 자기들이 갈 길이, 갈 코스가 어느 코스로 가는지 알고 내려올까? 천만에.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이 다섯 종류 연어들 중에 무슨 종인지 자기를 알까? 천만에. 자기가 무슨 종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갈 코스가 어딘 줄도 모르고, 부모들은 다 죽어버렸고, 가이드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가이드가 되어서 갈 길을 인도하시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얼마나 놀라워.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시 거북이로 돌아갑시다. 자, 요 새끼들은, 여러분, 이 거북이 방금 태어났어. 50일 후에. 50일 전에 엄마 거북이는 이 알을, 모래구덩이를 파고 알을 놔놓고, 어떻게, 덮어주고, 그냥 갔어. 어디로? 엄마는 어디로 갔을까? 오키나와로 갔어. 여러분,
자, 이 엄마도 오키나와에서 왔어. 오키나와에서 여기로 왔어. 여기로 온 이유는 엄마가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로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엄마가 요맘때 30년 전에 엄마가 여기서 태어나서 엄마도 똑같은 똑같이 오키나와로 향해서 돌아갔어. 왜? 얘들 할머니도 오키나와에서 왔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여러분, 얘들은 지금 모래구덩이에서 갓 태어난 얘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알아 몰라? 연어처럼 몰라요. 자기들도 엄마의 고향 오키나와로 가는 건지도 뭐예요?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얘들을 지금 어디로 인도하게? 오키나와로 인도하고 있어요. 얘들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를 몰라. 이거는 여러분, 굉장한 것을 시사하고 있어요. 네, 어떤, 옛날에 어떤, 이렇게, 자주 오셔서 봉사도 많이 해주셨던 분인데, 이분이 화가예요. 서울 미대 나온 화가인데, 이분이 이 강의를 듣고 완전히 펑펑 울어버렸어. 네? 그렇죠. 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줄 알았더니, 내 인생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뉴 스타트에 와서 이 강의를 듣는 것도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펑펑 울고, 그 사람 집에 가서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 그건 하나님 믿게 된 거야. 와, 그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첫째, 여러분, 우리 사랑이가 강아지를 세 마리 낳았어. 근데 이놈 강아지들은 뿔뿔이 이제 막 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 그럼 사랑이가 어떻게 해? 목덜미를 물어다가 또 자기 품에 갖다 놓고. 그러니까 새끼들은 뿔뿔이 그런데 사랑이는, 야, 너 너무 멀리 가지 마. 엄마 저, 엄마가 여기 있단다. 강아지는 새,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 여러분. 그런데 요것들은 어떻게? 지금 얘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기 시작했어? 오키나와로. 오키나와가 어딘지 알아요, 얘들이? 자기가 오키나와로 간다는 거 알아요? 오키나와로 가야지 하고 결정하고 가는 거 몰라. 그러나 오키나와로 가. 여러분, 우리들의 오키나와는 어딘지 알아요? 우리들의 오키나와는 천국이야. 가게 돼 있다니까. 아시겠죠? 뭐, 내가 착하면 갈 거고, 안 착하면 못 갈 거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천국으로 올 수밖에 없도록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천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해도 엇나가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보세요. 얘들은 일제히 다 어디를 향하여 가? 오키나와를 향해 바다를 향해서 가요. 바다가 어딘지 알게 모르게 모르잖아. 그런데 한 마리도 산으로 가는 놈이 없어. 다 바다로 간다니까. 이것부터 희한하잖아요. 어. 그래서 제가 희한하다 그러면 어떤 사람? 뭐 거북이 그러니까 바다로 가는 거죠. 뭘 거북 가지고 뭐 이렇게 흥분하십니까? 이게 흥분할 일이죠. 어. 흥분 안 할랍니까? 네. 그래서 탁 들어가면요. 자, 그래서 이제 물 향하여 가는 거야. 가서, 여러분, 이 거북이 새끼들이 물을, 바다를 향하여 갈 때는 어떻게 가요? 걸어가요, 이렇게. 거북이 이렇게 걸어. 이렇게 가다가, 맨 이제 1착으로 도착한 놈 있죠? 물 속으로 첨벙하면, 이 자식들이 어떻게 해? 안 걸어. 어떻게 해? 수영을 하죠. 수영 레슨은 언제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 팔을 바꿔가지고 수영을 하도록, 그 동작을 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오키나와를 향하여 가는 거야. 가는데 이 거북이 새끼들은 바다 속에 처음 들어와 봤어. 뭐를 먹어야 될지 모른다고. 어. 뭐 이게 뭐 눈앞에 물고기들이 막 지나가고 이랬었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 근데 여러분, 근데 한참 가다 보면 배가 고프까 안 고프까? 배가 고파. 뭘 먹어야 먹고 싶어. 근데 뭐를 먹어야 될지 몰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물고기가 바다에 처음 들어와서 처음 먹는 것이 결정돼 있게 없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해파리야. 그 미리 결정돼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뭐요? 잡초들을 봐라. 내가 쟤들도 돌보고 있는데, 내가 왜 너희 인간을 돌보지 않겠느냐. 네. 자, 뉴스타트는 뭐라? 오키나와로 가고 있는 거북이들을 봐라. 지금 강물에서 산에서 내려온 연어들을 봐라. 쟤들도 내가 인도하고 있잖아. 이렇게 돼 있는 거. 자, 이러니까 숙연해져요, 안 해줘요? 와. 그래서 이제 얘들은 처음에는, 해파리들을, 눈앞에 해파리 떼가 쫙 있는 거야. 그걸 딱 볼 때, 이 거북이 새끼들 침이 꼴깍 넘어가는 거야. 먹어봤어, 안 먹어봤어? 안 먹어봐도 되니까. 안 먹어봤는데 저게 맛있겠다. 그 맛있겠다, 먹고 싶다, 이런 것도 다 뭐예요? 무슨 물질이 생산됐다, 거북이 내에서? 기린이 갑자기 뼈가 먹고 싶다? 무슨 물질이 생산됐다? NPY 얘기했잖아.
여기서 제가 말 조심해야 돼. 무슨 말 조심했게? 이 바보들아를 안 해서. 조심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뭐를 먹고, 몇 개월이 지나면 뭐를 먹고, 이따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을 어떻게? 허덜 말어. 이렇게 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 내일 여러분이 이제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어 새끼들 같이 보이고, 거북이 새끼들 같이 보여서 그래. 그러나,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우리들에게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이 사시면서 그분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어떻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